아무런 소식도 없이 방송을 중단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송을 재개하다.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의 방송 낭만의 밤 시즌2는요,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예정이죠. 하지만 최근에 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잠시 쉬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가장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할 말은 다 했어.
듣고 오신 음악은 메이트의 고백이라는 곡이고요. 2009년도에 발매했던 1집의 수록곡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딱깍딱깍 소리나는 건 공지사항이죠. 낭만의 밤에 항상 언제나 첫 번째 공지사항,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몸을 회복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정말 많이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방송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된 정보는요,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참고하시고요. 페이스북을 그만하려고 했는데요. 유튜브에는 이렇게 금방금방 이걸 못 올리더라고요. 무슨 공지사항 같은 거, 동영상을 꼭 올려야만 이제 하니까. 네. 페이스북, 라이언오 검색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올해 안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관련 정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 현재 지금 미국에 있고요. 한 이틀 전에 와가지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힘이 좀 남는 분들은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기분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공지사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낭만의 밤의 메인 코너 불얘기 파이어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곳의 날씨는 한 영상 17도 정도 되고요. 지금 새벽 한 2시 정도 됐는데 날씨가 정말 포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도 살짝 오기도 하고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닥불이 있는 그런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날씨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방눈이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모닥불 토크 오늘은 정말 재밌는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내가 가장 중요해.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몸이 안 좋으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제가 최근에 느꼈었던 감정이 가장 큰 감정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존감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자긍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되게 게을러질 것 같고 그리고 자만하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를 항상 몰아세워서 채찍질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사람인지라 이게 고갈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력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지 않았나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자존감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도 정말 많은 부수적인 질문들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나는 나를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나를 아껴줘야 한다. 그런 말뜻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계속 저를 채찍질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고갈된 것 같네요. 그 체력이. 그래서 여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맘때쯤에 그 친구들이 전부 이런 그
힘들고 체력이 바닥나는,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가 지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네, 느꼈어요. 그리고 굿사운드 키트라는 그 제 친구가 있죠. 굿사운드 키트의 준환이, 김준환이가 이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없거든요. 친구들이요. 한 너댓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 그 준환이가 이야기를,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그랬던 시기를 겪고, 그리고 어떤 책을 추천을 해줬는데요.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라는 독일 여성이, 독일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아직 한 네, 완전히 다 읽진 못했지만, 아, 사람은 비슷하구나. 그리고 사람에게서 자존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 자존감 부족에 대한 현상과 나타나는 현상과 부작용들에 대해서만 읽고 있어서 네, 더욱 우울하곤 있지만,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 마음적으로 정말 심적으로 위안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알라딘 US나 뭐 여러 가지 도서 그런 사이트가 있죠. 그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적재적소에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김준환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행복 찾기가 얼마 전부터 시작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임을 한 번 더 확신한 것 같아요. 옛날 말에도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뭐 사소한 것에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 바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좋아하는 행위라든지 뭐 드라마 또는 어떤 취미 활동, 내가 나를 옥죄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그리고 자유에서 오는 즐거움, 그런 간단한 복합적이지 않은 감정으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는다던가, 대신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걸 먹으면 난 살이 찔 거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옥죄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남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런 시각 자체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행위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간단한 것에서 있어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말이죠. 아, 나는, 내가, 또는 뭐 오종민은, 라이언은 이걸 좋아해. 이걸 파악한 데서부터 우리 자존감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행복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로맨티스트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뭔가요? 뭔가 특별해야 된다고 자기 강박 속에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사람이 다 비슷해요, 사실. 좋아하는 게 비슷하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감정에 대해서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보통의 약 95% 정도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내가 정말 특별하고 싶고 남들과 다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다 라고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그렇게 속단하고 그렇게 또 가두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남이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산다는 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거죠. 그렇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특별했으면 좋겠으니까, 관심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행위조차도 보통 다 똑같죠. 정말 내가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이면은 뭐 남들한테 뭐 보여주지 않는 그런 도라이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남들의 시선 그리고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와 압박, 그렇죠. 누군가의 기대, 그렇게 부응하고 싶고 누군가가 그렇게 봐주고 나를 좋게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에 대해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나는 완벽하고 싶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솔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해야 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이제 솔직한 시간이 있다면 조금 더 나에게 진솔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좀 더 나를 중심으로 좀 이기적일 수도 있죠.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할 텐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는 남을 위해서 온전히 소비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조금씩 뭔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박 가득한 사회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상처받은 나의 치유,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서 참고 기다려준 저기 먼발치에 서있는 나의 원초와, 그걸 보고 아쉬워하는 초자아의 얼굴과,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땐 우린 언제나 행복할 거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복하다고 질문할 수 있나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남이 나를 살고 있진 않은가요? 그리고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에게 하고 있는 위로는 나를 얼마나 어떻게 위로하는 건가요? 전 로맨티스트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라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기분 좋은 하루하루, 그리고 낭만 가득한 하루, 그리고 당신이 주인인 삶의 하루를 보내길 바랄게요. 준비된 낭만의 밤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